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우와! 밥주인 짱! 어디 가? 잠시 공원에. 아가씨, 집중하세요. 장 보고 올게요. 이런 맛없는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고? 만지지 마! 절로 가! 가버려! 아, 멍청하긴. 머리도 따 어디 쓰냐? 그게 뭐야? 연애소설. 재밌어? 너 같은 바보가 문학을 이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름 흥미로워. 이 작품은 인터넷이란 곳에서 꽤나 유명하다고. 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주인공은 삼각관계에 휘말린 여주인공이 알고 보니 대기업의 사장의 딸이었던 거야. 좀 멍청하지만 그래도 빽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돈 많고 매너 좋은 재벌 2세랑 결혼하려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야. 이건 꽤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너 어디 가는 거야? 너한테 알려주기 싫은데? 누나, 누나! 저 촐랑대는 고양이 진짜 시끄럽네. 내 맘이다 뭐! 귤 까먹고 아무데나 흘리지 마. 누나, 제가 뭐라고 그래? 혼내줘. 이건 어린 문제로군. 알맞이가 없어. 강아지는 코카콜라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럼 오늘도 예쁜 누나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 누나. 지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맛있어. 지윤아. 응? 아니야. 에디, 무슨 일이신가요? 리본, 야, 박주인!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여기 와서 이거 봐봐. 저...
야, 밥주인!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여기 와서 이거 봐봐. 저게 고양이용 침대인데 지금 사면 저 생쥐 인형이 무료래. 홈쇼핑이 재밌어? 어, 엄청 신기한 거 많이 팔잖아. 맨날 뭐 끼워주고 그러던데. 우와, 이거 예쁘다. 야, 귤을 먹었으면 좀 치워라. 저기 껍질 수북하게 쌓인 것 좀 봐. 누나, 누나, 이거 예쁘지 않아? 목걸이?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하지. 그치? 그렇긴 한데. 그치? 지수영이 보는 홈쇼핑에 나오는 거는 다 흔해 빠져서 별로야. 야, 네가 보고 있는 그 책 나도 한번 봤었는데 쓸만해 보이는 건 하나도 없더라. 무슨 여자 구두에 화장품, 아, 뭐 그런 거밖에 없냐? 휴, 형은 여자를 너무 몰라.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니까. 치, 왜 어린애 취급해? 그리고 쓸데기 없다고 하면서 지수형은 맨날 목걸이 하고 있잖아. 지수형 이상해. 거지적거리는 거 싫어한다면서 자기도 맨날 목걸이 하고 있어. 지수야. 어? 왜 그렇게 멍하게 있어? 어디 안 좋아? 아,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고. 나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올게. 나가려고? 어,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 누나, 지수 형 갑자기 왜 저래? 글쎄. 아하, 내 생각에는. 저 목걸이가 예전에 차였던 여자한테 받은 거라서 목걸이 이야기하다가 그 여자가 생각난 거 아닐까? 글쎄,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야, 그럼 나 다녀올게. 응, 다녀와, 형. 딱 보면 알아. 방금 저 멍한 표정은 분명 여자 문제 때문이야. 누나. 어? 신경 쓰여? 누나,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우, 치사해! 그냥 보기만 할게, 어? 안 돼! 보게 되면 더 먹고 싶어질 거고! 그러면! 내가 다 먹어버리기라도 할까봐? 그래! 그냥 보기만 할게, 진짜야! 안 돼! 1초만 보여줘! 안 돼! 저녁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지수야. 돌아오셨군요. 집에 별일 없었지? 네. 장을 봐오신 모양이네요. 저녁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나야 고맙지. 부탁할게. 네? 너무해.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치, 나도 요리할 수 있는데. 당신이 만든 요리를 먹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시끄러! 콧대만 높은 귀족놈 같으니 나도 요리 잘하거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생계를 책임졌다고! 당신처럼 속이 시커먼 남자한테 요리를 맡기면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합니다. 내 속이 뭐가 시큼해! 내가 얼마나 순수한데! 가식 덩어리 네 녀석보다 백만 배다! 채!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것 같은 놈이 무슨 요리를 한다는 거야? 요리는 신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넌 애 보는 게 전문이잖아! 가서 애나 보라고! 오히려 당신 쪽이 보모가 필요할 것 같군요. 지수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지수한테 요리를 맡겨볼까? 아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난 들어가서 좀 쉴게. 맡기만 줘. 우와. 이건 형, 나 그냥 사료 먹을래. 예상은 했습니다만. 진짜 최악이다. 물고기가 불쌍해.
난 고양이지만 이 생선은 먹기 싫어. 시끄러워! 생선은 다 똑같아! 누가 이 바보한테 요리를 시킨 거야? 생선도 안 먹는 그런 멍청한 녀석들을 내가 왜 신경 써줘야 돼? 바보에다 개념도 없는 고양이네. 그렇게 불만이면 다들 그 지겨운 사료나 먹으시지. 나는 이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이 깃든 음식을 먹을 거야. 열심히 요리했구나. 나름대로. 응?